블렌더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카운터를 만들 겁니다. 원하는 숫자를 마음대로 카운팅 애니메이션 할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를 처음 보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특정 기능을 가진 애드온을 차근차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 강의의 줄거리를 설명할 건데요. 복잡해 보이더라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완성된 지오메트리 노드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스트링 투 커브 노드로 숫자를 생성합니다. 커브에 면을 만들어줍니다.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사용해서 오브젝트의 두께를 생성해줍니다. 하지만 뒤쪽에 페이스가 안 보이죠? 백페이스를 추가해주면 그럴싸한 3D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재질을 두 가지 추가할 수 있어요. 익스트루드 부분은 초록색을 설정하고 백페이스에는 검정을 설정합니다. 프론트 페이스를 하나 더 복제해주면 끝나는데요. 지오메트리 노드는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워크스페이스를 지오메트리 노드로 바꿔줍니다. 제일 먼저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줘야 하는데요. 카메라나 라이트는 제외하고 메쉬, 커브, 텍스트 중에서 선택합니다. 큐브를 선택하고 플러스 뉴 클릭. 그룹 인풋, 그룹 아웃풋 두 개의 노드가 생성되었어요. 이 두 개의 노드는 가장 중요한 기본 노드입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도 지오메트리 노드가 보입니다. 뷰포트를 좀 더 넓게 합쳐볼게요. 숫자 텍스트를 위한 노드를 추가합니다. Shift A, String to Curve 노드를 추가해서 드래그 해줍니다. 왼쪽에 그룹 인풋 노드의 연결이 없어졌어요. 연결이 없어진 이유는 소켓들끼리 타입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그란 원 모양을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소켓의 색깔로 타입을 할 수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다른 색입니다. 스트링 부분에 문자 텍스트를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뷰포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0, 1, 2, 3, 4 숫자로 바꿔줍니다. 폰트도 바꿀 수 있어요. 이사말로 폰트는 제가 좋아하는 무료 폰트 중 하나입니다. 더보기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텍스트의 정렬을 센터로 수정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회전시켜 볼게요. Shift A, Transform Geometry 노드를 추가하고 드래그해서 연결합니다. 자동으로 소켓들끼리 연결되었어요.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 X축 90도. 이제 바로 섰네요. 지금 렌더링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브에 메쉬 페이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Fill Curve 노드를 추가합니다. 확인해 보면 커브에 페이스가 생겼습니다. 3D 형태로 만들어주려면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추가합니다. 옵셋 스케일 값으로 익스트루드를 조절할 수 있어요. 3D 텍스트가 완성됐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숫자를 카운팅 하려면 문자가 아니라 인티저, 정수 타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스트링, 문자 타입이에요. 프로그램 코딩이나 엑셀에서 숫자와 스트링을 다르게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룹 인풋 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룹 인풋 노드를 선택하고 단축키 N 인터페이스에서 추가 소켓을 만들 수 있어요. 플러스 인풋 타입을 인티저, 정수로 선택합니다. 소켓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카운터 밸류로 수정합니다. 그룹 인풋 노드에 소켓이 추가되었죠?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도 카운터 밸류를 볼 수 있습니다. 노드를 연결해 줍니다. 빨간색은 잘못 연결된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색깔이 다르죠? 왼쪽은 인티저, 오른쪽은 스트링 타입입니다. 타입이 다른 두 개의 소켓을 연결하려면 중간에 젠더 노드가 필요합니다. Shift A, Value to String 노드를 추가합니다. Value to String 노드는 말 그대로 value, 숫자를 string, 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서 숫자를 수정하면 지오메트리 숫자가 카운팅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프셋 스케일 값도 그룹 인풋 소켓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룹 탭에서 플러스 인풋 소켓의 이름은 익스트루드 오프셋. 익스트루드 오프셋 값을 보면 소수점까지 필요하니까 타입은 플롯 실수를 선택합니다. 연결해 줍니다. 이제 익스트루드 오프셋 값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뷰포트를 회전해 볼게요. 뒤쪽에 페이스가 안 보이죠? 구멍 났습니다.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로는 이 구멍을 채울 수 없어요. 백페이스는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해서 연결해 줍니다. 오리진 위치에 필 커브 노드로 생성된 페이스를 그대로 조인 지오메트리에 연결해 줍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백페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재질을 넣어줄 거예요. 샌 머티리얼 노드를 추가합니다. 우리는 컬러가 다른 두 개의 머티리얼을 사용할 겁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쉐이딩으로 바꿔줍니다. 초록색 재질을 하나 만들어요. 에미션 값도 수정합니다. 이름은 그린. 검정색 재질도 하나 추가합니다. 블랙. 그린과 블랙 두 개를 만들었어요.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로 돌아옵니다. 샌 머티리얼 노드에서 재질을 그린으로 선택합니다. 검정색 재질은 백페이스에 사용할 겁니다. 샌 머티리얼 노드를 선택하고 Shift D 복제합니다. 노드를 연결하고 블랙을 선택합니다. 회전시켜보면 두 개의 재질이 설정됐습니다. 프론트 페이스도 검정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엔드게임이 남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셋 포지션 노드를 생성합니다. 필 커브에서 연결하는 것보다 셋 머티리얼 노드와 연결해주는 게 노드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 포지션의 offset z 값으로 프론트 페이스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익스트루드 메쉬의 offset scale 값보다 조금만 큰 값이면 됩니다. 더하기를 위해서 mass 노드를 추가합니다. 기본 함수는 add 더하기입니다. offset의 소켓과 첫 번째 밸류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 밸류에 0.001을 넣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0.001이 되는 거예요. 소켓을 연결하면 두 개의 소켓 타입이 달라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호환되는 젠더 노드가 필요합니다. 벡터를 쉽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성분 값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translation, rotation, 스케일이 대표적인 벡터입니다. combine xyz 노드를 추가합니다. 밸류를 z값에 연결하고 벡터끼리 연결하며 완성됩니다. combine xyz 노드가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룹 인풋 노드의 입력값으로 이제 여러분은 숫자 카운팅과 익스트루드 두께를 자유롭게 애니메이션할 수 있습니다. 카운팅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스타트 프레임은 0프레임, 플레이 헤드를 0프레임으로 보내주고 카운트 밸류는 0, 키프레임을 설정합니다. 엔드 프레임은 100, 플레이 헤드를 100프레임으로 보내주고 카운트 밸류는 100, 키프레임을 설정합니다. 플레이를 하면 0부터 100까지 카운팅 됩니다. 좋습니다. 익스트루드 오프셋 값도 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줍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해서 카운팅 애니메이션이 완성됐어요. 이제 새로운 파일에서 방금 만든 지오메트리 노드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노드 트리 이름을 바꿔줍니다. 카운팅 블렌더 파일을 저장합니다. 새로운 파일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파일, append 방금 저장한 블렌더 파일을 더블클릭, 노드 트리 폴더를 더블클릭, 카운팅을 선택하고 append. 다시 돌아와서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카운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가져왔어요.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